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함께 걷는 삶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유익한 십자가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죽었는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한국 교회에서 많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제가 유럽에서 오래 살고 또 독일에서 유학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물어보세요. 독일 교회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표현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퍼센테이지의 문제일까요? 몇 퍼센트가 되니까 살아있다? 아니면 퍼센테이지가 안 되니까 죽은 거다? 아니면은 사실성의 질문일까요? 실제로 존재하니까 살아있는 거냐? 아니면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죽은 거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벼룩시장에 나가면 아주 옛날에 쓰던 골동품 추금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팔 모양이 있는 마치 에디슨 시대에 쓴 것 같은, 예, 그 추금기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또 옛날에 쓰던 수동식 타자기, 예? 이렇게 척척 하면은 가서 이렇게 찍히는데 빨리 치다 보면요 두 개가 같이 가서 탁 얽혀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손으로 탁 떼어내야 되는 수동식 타자기는 사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유로화가 들어오기 전에 독일에서는 마르크화를 썼어요. 저도 아마 서랍 어딘가 찾아보면 그때 쓰던 이 마르크화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마르크화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기준이 뭐죠? 예, 그 추금기도 또 타자기도 마르크화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타자기 같은 것은 또 추금기도 아마 아직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더 이상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죽은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왜 전파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별로 이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보험되고 노후보장되고 그리고 안전망이 된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의 좋은 소식은 필요 없어.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더 이상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교회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더 이상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것.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게 그 이름이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것이라 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역사적으로 멋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라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은 것,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좋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알려준 것뿐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죄를 방지하도록 울타리까지 쳐주었던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도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지만 소용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뚝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려만 주는 것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뭐가 등장했어요? 그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시 치료해 주기까지 하는 것이 등장했어요.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등장했기 때문에 죄를 알려만 주던 율법은 이제 수동타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90년대 마르크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아. 오늘 비유가 많이 등장하네요. 하나만 더 들자면 항생제 연고가 나오기 전에 고약 같은 거예요. 예? 고약 아시나요, 여러분? 이 검은 고약을. 그래서 옛날에는 예, 항생제 연고 같은 게 없으면 막 종기가 나고 그러면 예, 고약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뭐예요? 연고 같죠? 연고 없다. 그리고 이게 부작용도 또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좋은 연고가 많으니까 그런 거 갖다 붙여서 부작용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말씀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도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유효하고 실제로 나에게 지금 유익한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Aber das Wort Yahweh war teuer in jenen Tagen,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시절에는 비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터요, 비쌌다. 영적인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이 왜 비쌀까요? 여러분, 음식이 비싼 건 왜 그래요? 기후가 안 좋았던지 농부들이 농사를 잘못 지은 거죠. 그래가지고 예, 수확을 잘 못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비싸지니까 일반 백성들은 못 사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죠. 예, 왜 말씀이 비쌌을까요? 영적인 사람들이 실패하니까, 엘리가 실패하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말씀이 비싸져서 말씀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즉 말씀이 시들시들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었다는, 그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다시 말씀의 등불을 켜니까
누구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독일어에 보면 이 경건하다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게 from이라는 형용사인데 그 from이라는 말이 중세 때부터 내려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세 독일어에는 이 경건한이라는 말의 뜻이 뭐였냐면 nützlich, 유익한이라는 뜻이었어요. 혹은 brauchbar, 즉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이라는 말이 경건한 이라는 말이었어요. 성경적이죠. 예. 우리가 경건하다, 믿음이 있다, 살아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유익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관념적인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휴머니즘으로 덧입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너무 감상적인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복잡하고 우울한 정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값싸게 구원이나 받는 천박한 종교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있는 말 같긴 한데 그럼 뭐예요? 뭔가 값비싼 상징이라는 거죠. 고결한 희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도달할 수 없고 그리고 파악할 수도 없는 너무나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거룩한 그 어떤 거.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어쩐 굉장히 비싼 조각품 같은 거. 예.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비싸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동품처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유로화처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핸드폰처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 딸의 전화번호처럼 카톡 아이디처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묵어놓은 마스크처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끝나버린 화폐가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효하냐고요?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님과 묶어주는 반지와 같은 거예요. 예, 반지를 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한 살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살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는 거예요. 예. 제가 10시 이후에는 라면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게 꽤 됐는데 그래도 왜 라면은 꼭 저녁 10시 이후에 먹고 싶은 걸까요? 예. 이번만 먹기로 하자. 그리고 라면을 먹으면 제 아내가 꼭 같이 먹습니다. 제가 당신은 먹으면 안 돼. 혈압도 높고. 그래도 저는 알고 있죠. 제 아내도 결국은 먹을 거라는 걸. 왜냐하면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반지를 나눴기 때문인 거예요. 예. 전에 우리 교회에 초대해서 왔던 아이보리 코스트. 예, 브로로는 꽃드디부아. 거기에서 선교하는 황찬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그때도 콩팥이 안 좋았어요. 신장 그 기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게 투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 조기 안식년을 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제가 걱정이 돼서 어떻게 되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예, 목사님, 전북대학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4월 28일 날 이식수술을 받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신장 이식자가 잘 안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나오더라도 이게 그 면역 반응 검사도 하고 그래서 잘 맞아야 돼요. 예.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아니 기증자가 그렇게 쉽게 나왔어?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하하 히읗히읗 하고 제가 기증하거든요. 감사하게도 잘 맞는데요. 그래서 어? 아니 그게 무슨 콩팥이 티셔츠도 아니고 그렇게 잘 맞아? 아 그랬더니 자기도 웃고 저도 웃고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 아내를 위해서 유익하다니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옆에 있는 남편의 배를 한번 만지면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도 유익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한 식구로 묶이니까 우리가 서로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고 예수님에게 통하는 모든 것이 내게도 통하는 거예요. 그의 혈액형이 내게도 통해서 주님이 나누어 주신 생명을 우리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에게도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의 무릎과 순정이 내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예배가 되고 그의 눈물과 간구가 나에게도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익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유익화되면서요, 그러면 된 것 아니겠어요? 유익하게 되었다면서 왜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라 그래요? 뭘 또 죽어야 하죠? 아, 너무 어려운 것 아닐까요?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죽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감상적인 차원이거나 아니면 비관적인 어떤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유효하게 되지 않았다는 걸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똑같은 신용카드가 두 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한 장은 유효하고 한 장은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이 위에 것은 유효하고 아래 것은 뒷장은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뒷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버려야죠. 예?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뭐 뒷장을 뺀다고요? 뭐 어디서 쓰든 말투야. 응? 유효기간이 통하는 게 두 장 있다고요? 그런 걸 한 장은 저를 주세요. 아이디가 두 개가 있어요. 아이디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옛날 거고 하나는 새 거야. 근데 그거를 같이 적어 놓으니까 늘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이제 유효하지 않은 것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죽는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로 통하는 아이디인데 거기에서 통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우고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접속하는데 새 아이디가 필요해서 받았습니다. 옛날 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옛날 게 하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옛날에는 자존심도 세우고 내 야망도 세우느라고 필요했는데 분노는 나의 힘,
질투는 나의 힘, 미움은 나의 힘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찬양하면 그런 게 다 없어지거든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말씀 앞에 나가면 되니까 내 자아가 별로 쓸모가 없어져요. 그거 가지고는 접속할 데가 없어.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옛사람의 중요했던 자아와 나의 양심 그리고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죄에게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유익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 양심을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거기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뭔가 오염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것을 사용하는 거야. 십자가로 바이러스 검색하고 요새같이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인 줄은 몰랐어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바이러스를 검색해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내고 주님의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주님의 것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이제는 묶였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우리가 이제는 묶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로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가족에게 말해주세요. 십자가에 묶이세요. 주님의 것을 사용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6장 14절 뒤에 있는 두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써먹을 것이 없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로 오염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카드가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비전입니다. 정욕과 탐심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폐기됐어요. 즉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매뉴얼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묶여서 주님의 것을 사용하면서 옛 카드, 옛 아이디, 옛 방식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옛 아이디, 옛날 나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아예 칩을 바꿔버리라 그런 거야. 칩을 바꿔 끼워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바꾸냐면은 저장 위치를 바꿔버려. 저장 위치를. 옛날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 마음 안에다가 저장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자꾸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저장 장치를 이제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래서 죄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저장을 해버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은 주님께 저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좋은 일하고 후회하시는 분 계세요? 아, 그때는 내가 그냥 내 정신이 아니었던가 봐. 그냥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요즘 그러니까 좀 손해본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 아름다운 일들은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점과 덕록이 쓰지 않는 주님의 저장장치에 저장해 놓으셨어요. 나의 순종은 주님 앞에 저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주님께 저장됩니다.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유용한 것, 유익한 것을 썼으니까 인증해 주는 거예요. 오, 맞아요. 아이디를 쓰니까 저쪽에서 딩동, 예, 무슨 색 꽃표가 되는 거죠?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그렇죠. 그게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 예? 맞았어요. 딩동, 맞았습니다. 그렇죠.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래, 맞았어.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딩동, 예. 주님은 승리자였습니다. 그랬더니 띵동, 오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아자, 그랬더니 띵동. 네, 다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프리패스. 그게 승리입니다. 예, 모든 것이 잘 맞을 거예요. 예, 황찬호 선교사 콩팥처럼 다 잘 맞을 거라고요. 로마서 8장 37절처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얘기로 들으니까 십자가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거든요. 물론 그 주님에게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러나 주님은 내 멍에가 너희에게 참 쉽구나 말씀해 주셨어요. 죄는 우리에게 늘 속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와 묶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사용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추상화시키고 멀게 만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고 유효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쓰지 않는 옛사람의 것들을 폐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한 복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입증될 것입니다. 옳다 할 것입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승리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덧입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유효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유효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 이 세상에서 유효합니다. 하나님, 내 구원받은 삶이 주님께 유효하고 유익합니다. 십자가는 주님 내게 유익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쓰던 아이디, 나의 양심, 나의 자아, 나의 야망들, 주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폐기합니다. 하나님, 맞는 카드 가지고 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입증되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올바른 백신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너무 불철주야에 쓰고 있습니다. 이 맞는 백신이 나온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맞는 백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고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승리케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정녀같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하나님 그날에 그때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우리를 위하여 가시면서도 내 멍에는 너희에게 쉽고 가볍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 오늘 내게 효험이 있고 내게 유효하고 유익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우리 앞에 당한 싸움을 싸워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각 가정에서 오늘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를 향하여 두 손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쓰임받는 그들을 유효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복음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